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만 18세 이상 새내기 조건자가 참여하는 이번 선거. 코로나19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투표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4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 종합복지관에서는 코로나 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잊지 잊지 영상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맞닥뜨린 현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지역 공동체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 4월 한 달간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정릉 1동에서 4동, 성북동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촬영하시면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조직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걱정이 많죠.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죠. 뭐 이게 걸리지 않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났던 친구나 가족들 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를 그거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옆에는 그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요새 못 닫은 데가 너무 많고 가서 팔아주고 나누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즐겁게 식사만 했을 뿐인데 식당 사장님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게 삶의 길이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걸 잘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지?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라는 걸.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협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를 모집합니다. 종암동 사회적 경제센터 4층에 위치할 코워킹 스페이스의 신청 자격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 혹은 개인이거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법인 그리고 3년 미만의 사회적 경제기업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며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사회적 경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내 여행 상품 40만 원 상당 이용 시 25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월 소득 280만 원 미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혹은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마스크 배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우시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하실 주민분들께 국민 안심 마스크를 무료 배부합니다. 수령 대상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해 주실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령 매수는 1인 1매 1회 가능합니다.
수령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시면 가능하며 방문자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